이거는 넓은 바다에 이렇게 해가 쫙 이렇게 뜨고 있는 그런 동틀 무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조합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도령님 더글로리 드라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간 낼 때. 네. 청소하면서 틀어놓고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쭉 다 보기는 봤어요. 그 드라마에서 네. 우리 배우들이 실제로 연인이 되신 커플이 있어요. 임지연 씨랑 네. 이도현 씨가 네. 진짜 실제 커플이 됐습니다. 두 분은 좀 나이 차가 이렇게 연상 연하가 나지 않나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그 남자분이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상 연하, 5살 연상 연하 커플인데요. 이 두 분의 궁합이 너무 궁금해요. 그 참 신기하네. 근데 항상 그렇게 송혜교 씨가 나온 드라마들은 전부 송혜교 씨랑 이렇게 좀 이렇게 연애운 설이 많이 났는데 이번에는 좀 희한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궁합 생년월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보니까 90년생과 95년생 5살 차이네요. 남자분이 돼지띠고 여자분이 말띠인데 일단 공사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야, 이거는 천생연분이네. 큰 바다와 큰 태양이 만난 그런 사주네요. 일단은 이 두 분의 사주를 보니까요, 금방 말씀드리도록 넓은 바다에 이렇게 해가 쫙 이렇게 뜨고 있는 그런 동틀 무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남자분이 사주의 음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미지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약간 차도남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그런 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바다와도 같이. 근데 반면에 우리 이제 임지연 씨는 누가 봐도 화려한 꽃의 사주 같잖아요. 오, 정말 화려한 꽃입니다. 근데 꽃을 넘어섰어요. 이거는 여름, 이제 보면은 지금 여름에 태어나셨어요. 양력으로 6월달에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강력히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도화살보다 더 강한 게 이제 우리 홍염살이라고 하거든요. 홍염살 중에서도 더 진한 찐 홍염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좀 홀리는 그런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시지 않았나 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음과 양의 그런 조합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배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급격도로 가까워졌다가 또 이제 금방 또 이렇게 또 식을 수 있는 그런 운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인연수는 굉장히 깊지만 속도도 빠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만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이제 지금 같이 작품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작품 활동을 할 때쯤이 되면은 또 다른 또 서로의 인연수를 만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1년 남짓 정도 이제 인연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연수는 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또 선남선녀가 커플이 된 만큼 뭐 또 좋은 기억들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궁합을 볼 때마다 뭐 인연수가 무조건 길어야 좋은 것도 아니고 짧다고 아쉬운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은 인연수가 아닐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뭐 두 분의 궁합은 굉장히 보기 좋아요. 딱히 큰 구설수도 없을 것 같고 잘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다만 지금 두 분 다 굉장히 큰 대운이 들었어요. 특히나 지금 남자분도 큰 대운이 들었고 여자분은 지금 2, 3년 전부터 더 큰 강한 대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연애를 할 시간이 아마 환경적으로 많이 없을 거예요.
없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아무튼 뭐 일단은 뭐 연애 소식은 축하를 드립니다. 배는 좀 아프지만. 그럼 이두 분이 네. 결혼까지는 힘들겠죠? 아마 여자분은 이제 우리 임지연 씨는 아마 좀 만인의 그런 사주가 아닐까 싶고요. 남자분은 초년에 운때가 좀안 좋았고 지금 운때가 풀린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안정감을 가지고 싶고 뭔가 큰 변화보다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좀 이루고 싶은 꿈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느라 연애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신경이 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